근데 이제 그 심사를 거치거든요. 심사를 거치는데, 예, 뭔가 이제 그 다른 사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졸지에 저는 피해주는 사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뭐잘 예? 만기는 4월 27일입니다. 네. 그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그뭐 어떤 뭐 사죄문이나 이런 뭐 사과문이라도 받아놔야 뭐될것 같아가지고요. 아, 그거야 저기 어차피 그 관리팀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처를 그를 예? 예. 아니요, 사이가 안 좋, 상황이 안 좋, 아니 저하고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자, 예, 아니 저는 뭐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해줘. 예, 일단 명예훼손, 영업방해, 뭐 그다음에 무고, 뭐 걸면 걸리는 대로 다 걸리겠는데요. 네, 일단 손해배상 청구서는 보내보려고요, 형님. 여기가 이 이유 자체가 여기 제가 잤던 데는 여기 구석에 있는 회의실이거든요. 개인 사무공간과 분리된 영역으로 투명 유리문으로 폐쇄된 밀폐 공간. 네. 예, 계약 해지하고 나가버렸어요. 이유가 뭐 자는 사람이 있더라. 그 그러니까 전줄도 몰랐겠죠. 예, 서로 얼굴 본 기억도 없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예. 아니요, 그건 아니에요. 자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자체는 없어요. 예, 구석에 저 말고도 저기 그 여름용 뭐 침대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요. 가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자죠.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여기서 자니까. 예. 네, 일단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수단으로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해명과 사죄를 요구한다 이런 정도의 청구서 정도는 보내려고. 예, 뭐할수 없죠. 무시하면 할수 없고. 근데 보통은 이런 거 들어가면은 조금 겁을 먹던데요. 많죠. 지금도 밀렸어요. 뭐저 혼자 세금 신고 다 하고, 제가 뭐 세무사도 안 쓰잖아요. 제가 세금 신고 다 하고, 공세청 문 열고, 세액계산서 끊어주고, 영수증 만들고, 뭐 그다음에 뭐 온라인상에 따로 회사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광고하고, 뭐 예. 알아요. 저희 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성적표도 찍어내야 되고, 예. 매출은 나오죠, 형님. 매출은 크진 않아요, 형님. 저기 뭐 거의 한장두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죠. 그런 생각도 가끔 하고요. 예. 그래도 조금씩 고객이 늘어가니까 희망을 갖고 하는 건데, 예. 뭐 장애 요인이 너무 많네요. 예. 뭐 학교도 겐세이 하고 뭐 예. 아니 뭐 저도 뭐 그냥 뭐안 되면 그냥 뭐 홀가분하게 때려치우고 뭐 여기 뭐 나가면 되는 건데, 나가는 김에 뭐 그냥 좀 조용히는 안 나간다는 거죠 이제. 예. 예, 형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. 네.
아, 예. 그거 지금 호주에서 제가 잠시 그 하진 않았는데 하는 사람들 그 호주 와가지고 학생들 하는 거 얘기 들었어요. 많이 벌린다 그러대요. 예, 예, 그렇다 그러더라고요, 형님. 예. 그거 하는 게 너무. 예. 예. 그래가지고, 하여튼 뭐, 그래가지고, 하여튼, 이걸로 한 찍혔죠. 저는 이제, 형님, 그 나이 드신 분, 이제, 혼자 쓰던 사람이, 이제, 그, 게시해가지고, 제가 한번 1차로 찍혔고, 예. 근데 좀 억울한 게,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통화 많이 하고, 예. 그 회의실도 훨씬 많이 쓰고 여기 회의실이 여기 안에 있어요. 사무실 안에. 예. 그러니까 그 다른 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귀찮으니까 거기 안 가고 여기서 하거든 사람들이. 그러면서도 이제 이그 뒤에 들어온 제가 뭐 통화하거나 이런 게 고까웠던 거죠. 그래가지고 예. 아니 저도 압니다. 저도 아는데 여기 저도 아는데 여기 사업하신 분들 전화 통화할 때 보면 언성 올라가는 경우 자주 나와요. 예, 저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예, 그냥 그 평소 조용하던 사람이 그랬으면 제가 뭐 말을 못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떠들고 뭐 어떤 때는 뭐그 변리사하고 뭐막 싸우고 막 특허 등록 관련해가지고 업자 불러가지고 돈을 주네 못 주네 싸우고 이런 사람이 이제 저보고 시끄럽다 그러니까. 예. 그러니까요. 아, 그건 뭐 인. 예. 아니면 이 차라리 그냥 아니 뭐 침대 펴놓고 자서 뭐아 꼬라지 보기 추잡다 뭐 그런 거면 상관없는데 위협을 느꼈다 이질을 한 거예요. 그 자는 모습을 보고. 예? 아니요, 이게 밀폐인데, 문이 투명 유리문이에요. 예. 그래서 문 밖에서는 자세히 보면은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저 자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나가는데, 그 이제 본 사람도 있었나, 그 여자분 봤나 보더라고요. 예. 이제 새벽 2, 3시까지 뭐 여기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그거는 자기 선택이거든요. 예. 네. 좀아 규정상은 여기 공공시까지예요. 규정상은. 예. 네. 그것도 가능은 한데 보통 여기 말고도 다른 센터들은 시간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저 말고도 이렇게 밤늦게 남아 계신 분들이 거의 항상 있어요 아 해보는 게 낫겠죠 형님 그냥 있으면 이거 그냥 제가 지금 뭔가 제가 민폐 끼쳐서 사람 내보낸 이런 사람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용도 이제 뭐 위협을, 신변의 위협, 이질을 해가지고요. 네,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한테 만난 게 아니고, 그 매니저한테 전해 들었거든요. 네, 일단 요걸 매니저한테 보여드리고, 그리고 하여튼, 제가 입게 될 뭐, 예상되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분한테 하겠다. 네, 그렇게 전하려고요. 네? 뭐라고요, 형님? 대화로 뭘 해결합니까? 사죄를 받아내려면 압박을 해야죠. 말로 그냥 좋게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들어주겠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, 형님? 예. 네. 아, 좀 공포심은 줘야 될것 같은데요.
그냥 뭐좀 해명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, 뭐 저하고 뭐 친분이 있는 거, 얼굴도 몰라요 저는.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그 얘기를 한 사람이. 그러니까 이 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요. 그냥 그 매니저 통해 가지고 이거 좀 전해 달라고 그렇게 하려고. 예. 예? 안 전해 주면은 저기 공지 게시판 띄워야죠. 예. 공 예? 예? 예. 아니면 지금 2판 4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저 혼자 바보 되는 이런 상황. 아니 그렇게는 말 안 했고 그냥 이제 조금 아 이 뭐 다른 얘기도 하면서 뭐 아 책상도 좀 뭐 어질러 놨고 뭐 그 좀 조금 연장하시고 싶으면 좀 치워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아, 예, 그거는, 그거 해줘야죠. 그건 다 요구하는 거는 뭐 치워달라는 건 치워주고, 짐 있는 건 빼겠다 다 얘기했거든요. 근데, 아,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형님, 거기서는 이미 저를 이제, 그러니까 내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,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. 그냥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? 그냥 일단은 제가 나가라는 쪽으로 좀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게 낫겠죠, 형님. 네. 네, 그러려고요, 형님. 네. 네, 예, 예. 그래가지고, 그, 일단 뭐, 두 가지 나는 거. 소음 문제는 제가 이제, 그거는, 그것도 뭐,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세미나 다 하고 있거든요, 회의실에서. 저는 수업이란 걸, 그거를 다른 층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, 가족이나 친척 전화 오는 것도 없고,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아니어서, 뭐, 업무 관련 전화는 뭐, 하루에, 하나 이틀에 한건 올까 말까라고. 예, 그 정도로 장사 안 돼요 저는. 예, 재료 먹고 사는 사람인데 물론 뭐 여기 자리 잡아놓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반이거든요. 이 사람들 매출도 없어요 아예 제로.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뭔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해보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. 예. 그러니까 자기들 따르면 알아본다고 의리저리 다니는데 결국 뭐 매출 제로고 사무실에 출근할 일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반이고 지금 저 정도 한 장 두 장 나오는 사람이 그 뭐 매출 기준으로 상위 10%라는가 상위 5%라는가 그렇다네요. 예,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. 예,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소음 문제는 제가 좀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분이나 다른 분들 훨씬 많이 떠들고 업무상 통화 엄청나게 많다고. 예? 아, 예, 그렇죠. 척을 지 필요 없죠. 예, 예. 지금 뭐 오늘도 뭐, 어떻게 말씀드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. 제가 공손하게 하고. 예. 아, 예, 형님. 아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그렇죠, 형님. 아, 형님이랑 그렇게 하신다고요. 아, 아유, 그렇죠, 형님. 근데 이제 걸리는 게 퇴거 제한, 이렇게 되면은 연장심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,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이제 나간 것 때문에 예? 예? 형님? 아 그건 그런데 일단은 퇴거가 확실시 되면은
저는 일단 문제 제기는 하려고요. 네. 아, 얘기 나온 김에 뿌리 뽑은 게 낫지 않겠습니까? 한 4월 27일인데 그때 되면은 너무 흐지부지 될 것 같아가지고. 아, 네. 아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? 예. 아, 일단 그렇게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. 여쭤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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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그분에게 그 이 지금 나간 사람 상대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형님 말씀. 하긴 그 또 얘기하시면서 아니 막 좀 그거 저 때문에 나갔다는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좀 언짢게 말씀하시다가 얘기 진행되면서 아니 뭐 장 대표 잘못이란 건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예. 그렇죠 예. 가지고 그분도 하여튼 뭐 아유 뭐 입주 공간이 뭐 좀 열악해서 뭐 그건 뭐 자는 모습이 보이고 그랬는 것 같네요. 뭐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. 예. 예. 그렇죠. 네. 그 당사자는 하고는 제가 지금 뭐 얘기한 게 없어요. 만난 적도 없고. 그 매니저 통해 가지고 전해 들은 게 다고. 예. 그렇습니다. 아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, 형님. 예. 아, 맞네요, 형님. 아, 형님. 아, 신중하십니다.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. 아. 예. 네. 네. 아, 그럼 요거 그 하여튼 손해배상 청구 서류 들고 가지고 이거 혹시나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잘못한 거는 아니라고 해명을 드리고 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 뭐 이미 이 위측에서 이미 결정하신 거라면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이 문건은 제가 어느 분인지도 모르니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. 예, 형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 형 이건 딴 얘기인데요. 이번에 저기 보증금 떼인 사람 1,000만 원 받아도 좋습니다, 제가. 예, 예. 아, 집 보증금인데요. 그니까, 4년 계약했던 저기 아는 누님인데, 진짜 나쁘대요. 그니까, 뒤에 2년은 계좌 이체를 했고, 앞에 2년을 그냥 현금 박치기.